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왜 따로 기도해요? 세리하고 같이 안 하네? 왜 그래요? 바리새인은 세리를 사람 취급 안 해요. 바리새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서서 기도하면 나도 너와 같은 인간이니까. 잘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혼자서 누가 정말 의롭냐 하는 것은 누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누가 의로워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워요? 어떤 사람이 의로워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의로워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 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의인이 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 세리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세리 같은 놈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 세리와 따로 기도해, 따로 기도해.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런 인간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짓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나쁜 짓은 안 하고 하나님을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셔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누가 정해놓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천국을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다. 라고 믿고, 왜? 자기들은 의로우니까. 선하게, 착하게, 모범생들로 살고 있으니까. 그게 이 바리새인의 생각이 지금 현재도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또 이렇게 나는 일에 7일마다 두 번씩 금식하고 또 내 소득에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니다. 11조 꼬박꼬박 내고 일주일에 두 번씩 꼭 금식하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첫째,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율법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뭘 몰라요?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잘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게 누가 주장한, 누가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걸까? 그게 사단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천국에서부터 뭐를 주장했어요? 율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이거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진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또 죄 지어도 무조건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사단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 땅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뭐예요? 얼마나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왜 사단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그건 벌 줘야 되고, 그래야 이 천국 정부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이상한 무조건적 사랑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그 선악과 나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의 나무야. 선악과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나무, 그런데 선악과 나무라고 그래버리면 선악과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충분히 번역한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의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자, 이 지식의 나무가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은 뭐예요? 생기는 무엇 속에 있는 힘, 에너지다?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이다. 그 진, 선, 미가 합하면 사랑이 된다. 조건적 사랑이 아닌,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니 그건 이기심이지. 진짜 사랑은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지.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거는 지금 조건적인 우리들에게는 억울해. 그렇죠? 뭐, 사랑 아무리 줘도 헛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거는 뭐예요? 안 좋은 거야. 손해야. 그럼 손해보는 짓을 왜 해? 네. 그래도 자식을 다 키워놓고 자식이 효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랑을 돌려주지 않느냐. 준 거 내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거는 결국은 내가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하여 주는 거지. 그렇다면 그거는 준 거야, 아니요? 준 것도 아니야.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이웃이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하면 너희들이 구워주되 어떻게 구워주라고?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돌려받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다. 거기다가 돈을 빌려주긴 주는데 물론 돌려받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는 거는 그건 뭐예요? 장사야. 돈놀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돌려받을 생각 말고 그냥 무엇으로? 은혜로. 그래서 하늘의 생각은 땅의 생각과 어떻게 달라도 하늘과 짱태로 다르다. 근데 왜 그 조건적 사랑이 땅의 생각이 돼버렸을까? 네.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천사들이 나눠줬어요. 아, 율법이 그게 필요하다. 무조건적 사랑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그 천사, 그 사단을 따르는 천사를, 누구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데, 선을 그 하나님을 떠났다 하면 그거는 뭐예요? 악한 천사들. 그래서 악한 천사를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악령들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단과 악령들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옹호하고 있던 천사들과 뭐가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하늘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은 무엇의 전쟁이에요? 생각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된 뒤에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생각이 옳은지 어떻게? 누구 생각이 옳은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지구를 특별히 창조하셨어. 그래서 이 지구가 땅이라는데요. 이 땅에 누굴 보냈어? 사단과 악령들을 여기 보냈어. 그래서 이 땅을 땅이라고 그래. 땅지자. 땅.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자,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은 사단이고, 그 성경에 용이 나와요. 용. 그 다음에
사자들, 용을 따르는 뭐예요? 천사들을, 용과 그의 사자들을.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용과 그 용을 따르는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 그래서 여기서 하늘 나라와 천국과 땅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를 지배하는 것들이 뭐예요? 용과 용을 따르는. 그건 사단의 악령의 세상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무속이 있고, 마술이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의 세상에서 태어났어. 왜 그랬을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하늘에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과, 아니야,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우주를 통치해야 돼. 라는 두 다른 생각이 시작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분리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리가 된 거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편은 하늘에, 이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일부러 지구를 따로 창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보냈냐 하면, 용이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그 용을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 속이는 자라. 뭐를 속인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 곧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착하니까 구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벌 주고 죽여야 돼. 예. 그렇게 의견이 분리가 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래서 이 땅에서만 지금,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곳은 없어요. 내가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이제 그 용을 따르는 사자들도 저와 함께 땅으로 내가 쫓겼다. 자,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옳으냐? 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옳으냐? 즉, 은혜가 옳으냐? 뭐가 옳으냐? 율법이 옳으냐? 그거를 어떻게 해? 그거를 심판해야 돼. 그게 심판의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세상 나라들은 다 무슨 나라들이에요? 법치 국가들이에요. 법치 국가보다 더 나쁘게 되면 뭐가 돼요?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나라라 봐야 결국 법잘 지키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가르친 법대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자.
여기가 실험장이에요. 그럼 실험을 하려면, 여러분, 중립으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 아시겠죠? 예. 네.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서? 흙으로, 예. 네. 아, 그거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결국, 어디에서 만든 거요? 땅에서 만든 거야. 우리는 땅 출신이야. 땅 출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시작부터 뭐예요? 하늘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최상의 법인 그 사랑보다는 뭐예요? 율법으로 가는 체질이야, 시작부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 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라는 두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네. 선택하게 한 거요. 예. 네. 생명나무는 은혜의 나무고, 선악과 나무는 뭐 나무? 자, 네. 선과 악을, 자, 선악과 나무로 돌아갑시다. 그 영어 성경으로 돌아가면, The tree of knowledge. Knowledge는 뭐예요? 지식입니다.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라기보다. 근데 지식의 나무인데, 뭐를 아는 지식이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야. 아, 그 선과 악의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뭐예요? 율법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짓 하면 악하고 이런 짓 뭐예요? 안 하면 선하다. 이거를 그래서 그래서 탐내면 악하다. 탐 안 내면 뭐예요? 선하다. 이거를 분리 아 그래서 선이 뭔지 아 그건 탐 안 내는 거 아 그건 거짓말 하는 것은 악한 거구나. 거짓말 안 하는 것이 그건 선한 거. 탐내지 않는 것이 선한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선한 거는 뭐예요? 탐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 따르면 그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을 쭉 읽어보면 결국 우리는 정직한 사람은 무슨 결론에 도달해야 돼? 아하, 나는 탐내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탐내지 뭐예요? 말라고 그래 놨으면,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 나는 탐내지 않을 수, 탐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해야지. 그거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사단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뭐라 그래요? 탐 안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탐 안 내면 그건 선한 거야.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요? 욥이야. 나는 이쁜 처녀가 지나가도, 그렇게 보고 싶어도, 쳐다보고 싶어도, 한 번도 쳐다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 내가 벌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왜? 안 쳐다봤으니까.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데 율법으로. 너희들은 탐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건데. 안 쳐다보면 될 거 아니야, 뭐. 어?
그러니까 율법대 십계명은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은 본성 자체가 뭐예요? 탐낼 수밖에 없는 본성이다. 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한테 예? 너 자식을 때려 죽이고 너의 집을 때려 부신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원수 안 미워할 수 있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 못 지킨다. 왜? 너희는 본성적으로 변질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줬다, 이 말이야. 저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사람들은 묵상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 실제적으로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운동하면서도, 배낭 메고, 산을 가면서, 무슨 말이야. 저는 막 움직이면서 묵상해요. 그러니까 묵상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에덴의 동산에,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다. 지식의 나무다. 그 지식은 결국 뭐를 아는 지식이야? 율법을 아는 지식이야.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그래서 율법 박사가 최고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사랑하고는, 사랑 따지지 마라. 그러면 엉망이 된다. 이 세상에서는 그 말 맞아요. 왜? 우리가 변질돼 버렸으니까. 사랑, 그 사람은 사랑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기어오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뭐에 대한 지식이요? 법에 대한 지식이요. 됐죠. 이제 딱 정리가 됐죠. 예. 그래서 맨날 사람들에게 선악관 하면 왜 그래 이토록 해. 하나님은 선악관 나무가 뭐예요?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그 지금 이 지구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단이 와 있으니까 이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율법주의가 옳으냐, 하나님의 사랑이 옳으냐? 사랑은 사랑도 법이야. 법은 법인데 어떤 법이야? 최고의 법이라니까. 결국 그거는 하늘의 법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의 법이에요? 땅의 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의 법을 따라라. 하늘의 법 따를래? 이 땅의 법 따를래? 아담과 이브야,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나무, 지식의 나무가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담과 이브를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주장한 게 누굴까? 사단이죠. 그럼 하나님이 좋다, 선택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부터 다 알죠. 율법을 선택하면 결국은
다 뭐예요? 다 죽어. 그렇죠? 그거를 깨닫게 하자. 그래서 아, 이 율법대로 못 살면 나는 죽는데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나는 탐내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이 큰일 났구나.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이구나. 그럼 난 죽어야지. 그때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변질된 죄인이 돼가지고 하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구상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누구 탓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게. 그러면 하, 우리는 이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얘들아 걱정 마. 내가 너희들 죽도록 내버려 둘 리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사단을 따라 가버려가지고 이렇게 죄인이 돼도 나는 너희들 절대로 안 버릴 거야. 나는 너희들을 어떤 수를 쓰든지 뭐요? 살릴 거야. 생명을 줘서 살릴 거야. 그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악한 죄인이 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은혜. 아무런 조건 없이 구하면 나는 뭐예요? 줄 거야. 선택을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 대신 죽일 거야.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할 거야. 그 계획을 언제 세웠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조건이 갖췄냐 안 갖췄냐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조건 없는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은혜를 마다하고 바리새인은 뭐예요? 크, 우리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요, 젊은 여자 지나가도 절대로 안 쳐다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바뀐 겁니까? 아니잖아.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변질돼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죽지 않도록 대신 죽어주셔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탐 안 낼 수 있는, 누구도 미워하지, 원수도 미워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줘야만 너희들은 그때는 진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나 그런 자격은 너희들이 죽었다 살아나도 못 갖추니까 내 아들 예수를 대신 너희들 위하여 죽여줄 거야. 라고 해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킨 의무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의무를 다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의무를 십자가에서 다 뭐요? 하셨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 걱정 마. 이제 너희들은 내 것이 돼서 나의 자녀야.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부활시켜서 천사처럼 만드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내가 꼭 나는 봐. 내 아들 보내게서 대신 죽인다고 약속한 거 약속 지켰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주노니 그거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사단의 조건적 율법을 따라가니까 그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야. 그러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선택하면 그게 생명나무야.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돼. 그래서 생명나무를 진심으로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악과 나무, 율법의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은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너무 우리들의 기존 관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의 시간만 끝나면 희가닥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미운 짓 하면 막 믿고 막 탐내고 막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꽉 쌓여 안 쌓여. 그러면 유전자 다 꺼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다 해봐야 뭐 점점 악화만 돼. 그런데 이제 턱 뉴스타트에 와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놈의 게 낫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보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보다 뭐예요? 율법보다 그것이 옳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주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다. 지금은 선과 악이 분열돼 있어. 그러나 결국은 그래서 우주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정하신 것이니, 무엇을 예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이미 뭐요?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 예정된 것이니, 그 예정된 이유는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고, 땅에 있는 것은 뭐요? 율법 사망이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무조건적 사랑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열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통일시키고 싶어서 지구를 만들고 생명나무와 그 은혜나무와 그 다음에 뭐요? 선악과 나무 곧 율법의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인간이 율법의 나무부터 선택하고 이스마엘부터 선택,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이거예요. 이스마엘 다음이 뭐요? 이삭이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뜻해요. 왜?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아들 죽겠다 그랬는데 이걸 안 믿어. 안 믿고 여보 우리 아들 주신다는데 아무래도 아들 만들어라는 명령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마엘 턱 놔놓고 하늘 아들 잘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뜻이야. 그래서 그 항상 우리 인간들은 이 명령에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까지도 뭐예요? 명령이라고 착각하고 이스마엘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그래서 받은 거는 뭐밖에 없어? 스트레스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생겨가지고 계속 싸우고 죽이고 사망이야. 그래서 이삭을 무엇의 자녀라 그래요? 약속의 자녀라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세상이 태어났는지 알겠죠? 왜 태어났어요? 우주 통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제일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우주 통일이야. 우주 통일에 우리가 뭐가 됐어? 통일 전사가 됐어. 이제 여러분이 왜 이 지구상에 이 악령들이 들끓고 있는 이 법의 세상, 그렇죠? 사랑이 없는 법의 세상에서 태어났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거. 그래서 이런 악령들의 그 법대로 합시다 하는 세상에 태어나니 스트레스죠. 서로 뭐 그러니까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게 옳고 남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저거 가지고 싶고 빼앗고 싶고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 결국 유전자는 어떻게? 꺼지게 되고, 왜 사랑을 무시하니까 꺼지고. 그래서 병이 나고. 그래서 병 나면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라고 속인다고. 그래가지고, 아, 나는 하나님 싫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리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인간들을 누구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자기 사람들로 만들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엄청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는 그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우주 통일입니다. 그 우주 통일에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천사들도, 지금 하나님에 속한 천사들도, 긴가민가 한 천사들도 많아. 왜? 조건적 얘기, 율법을 들어보니, 그것도 일리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율법보다는 그 최상의 법, 뭐예요? 사랑. 그것이, 끝내, 그것이.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면 우주 통일은 안 돼요. 왜? 하늘과 땅은 맨날 뭐요? 말로만 하다가 그 전쟁이 끝날 수가 없어요. 누가 옳다? 율법이 옳잖아요. 조건적으로 해야죠. 그럼 하나님 그게 아니야. 샘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율법주의를 선택한 인간과 무조건적 사랑, 은혜를 선택한 인간이 어느 쪽이 옳으냐, 어느 쪽이 사느냐.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구가 만든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돼. 맞아요, 맞아요. 박수.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한 목적은
내 병만 나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이 율법보다 더 뭐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어. 하나님께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에 부활시켜서 천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무엇으로 임명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이란 것은 하나님 같은 이란 말이야. 왕 같은 제사장 직분.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상속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자격으로 공동상속자가 돼. 세상에. 고생한 대가, 고생한 보람 있어요. 아시겠죠?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냐? 이제 글에 쌓지 마십시오. 왜 태어났어요? 분열된 우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하늘의 전쟁에 하나님의 특공대예요. 왜? 특공대를 투입하잖아요. 특공대를 투입하면 반드시 무슨 계획이 있어요? 구조 계획이 있어. 만약 특공대가 실패했더라도 어떻게? 반드시 그 특공대들을 어떻게? 빼나. 구원하나. 그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그 누구도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지리도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왜 저것들은, 왜 저 아주 나쁜 새끼들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자, 그 답은 어저께 나왔잖아.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 생명을 받으면 핍박.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는 핍박하기. 왜 핍박을? 누가? 사단이 사람들을 시켜서 고생을 시키는 거.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니까, 넘어졌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